자, 여러분, 제가 풀을 깎으면서 지금 여러분들께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이곳을 보시면 이 사과나무 밑에 풀의 초종을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발행이입니다. 지금 계절은 발행이 계절입니다. 일반적으로 발행이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많이 자라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이라는 얘기는 토양 수분이 어느 정도 공급이 되고 수분이 적절하게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이쪽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게 되면 여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쪽 굴을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사과나무 밑은 발행이가 많이 자라고 있지만 지금 이곳을 보시게 되면 지금 보이시죠? 파란 빛이 아니라 붉은 빛이 보일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이 붉은 꽃이 무슨 꽃인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꽃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라는 것은 우리 개울가에 많이 피는 그러한 꽃입니다. 이 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습이 많아야지만이 많이 이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재배하고 있는 사과밭 오래 심었다든가 아니면 곧 심을 분들 이렇게 풀이 자라는 것을 유심히 보셔도 우리 밭이 땅이 지금 어떻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밭이 벌겋게 아주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수분이 어느 정도 많이 오여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골고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골도 여기가 조금밖에 없죠. 이 골 같은 경우는 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여기는 수분이 어느 정도 적절하구나 한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여기가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파란색이 보입니다. 여러가지 풀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가 조금밖에 없고 이래서 이 부분도 보시게 되면 거의 여기가 조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러한 풀의 초종을 보시고도 그 밭의 수분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가 조금 있습니다. 여기도 수분이 약간 많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풀을 보시고도 그 토양의 수분 정도를 파악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앞으로 사과밭을 조성할 때 물이 잘 빠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쪽 여기가 많이 꽃이 많이 피는 곳은 다시 한번 더 땅을 파서 물 빠짐이 좋게끔 다시 이번 겨울에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과나무가 자람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물이 지금 수분이 잘 빠지는 곳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지만 이곳을 보시게 되면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네 그루 정도가 아주 지금 빈약하게 자라고 지금 곧 죽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식재하시기 전에 물빠짐을 반드시 고려해서 물빠짐이 좋도록 만들어 놓고 반드시 식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빠짐이 좋은 곳은 잘 자랐으나 대부분 이곳의 물빠짐이 나쁜 곳 지금 몇 그루 같은 경우는 아주 지금 고사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유념해서 반드시 식재하시기 전에 물빠짐이 좋도록 해놓고 나서 식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